옛것 그대로의 자연과 삼터가 남아있는 동네. 요즘 같은 때 더욱 소중한 풍경이네요. 야, 저기는 와, 고급 주택같이 생겼네, 교회가. 와, 십자가가 엄청 높이 있네. 너무 멋지다. 이거 진짜 사실 이렇게 건축하는 벽돌 이런 건축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진짜 정성이 많이 필요하고. 와. 아유. 아니, 목사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오, 유지건 씨.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됐죠, 목사님? 지금 진지가 딱 40년째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지금 진지 40년이 됐다고요? 딱 40. 올해 딱 40. 아니, 리모델링도 안 하셨어요? 예, 예. 와, 이거 너무 잘 지으셨다. 예. 예. 그 당시 이제 질 때 이제 그때는 배가 하루에 한 번씩뿐이 안 돌아와서. 예. 그래갖고 이제 산에서 돌을 주워다가 이게 이제 다 일일이 깨서. 그 성도님들이. 예, 예. 야, 이거는 예. 진짜 그냥 동네 사람들이 이 중앙교회 교인들 보고 극성 맞아가지고 예. 이 산 옮기라 그래도 옮길 사람들이라고. 이 40년 전에 이걸 졌다니까요. 그때는 기계도 없이 이게 이제 다 계단을 싸가지고 찜통에서 예. 직접 다 올라가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와, 진짜 끝내. 너무 멋있다. 귀한 정성을 모아 돌 하나씩 올렸습니다. 성도들의 땀방울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교동중앙교회. 40년이 지난 지금도 견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 안에도 궁금하네요. 어우, 안에도 끝내줍니다.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올라가시죠. 예. 야. 와, 올라가시죠. 역시. 예. 와. 네,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멋있다. 저 십자가도 예. 우리 장로님이 직접 그래.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예. 제작한. 야, 이거 야구의 네. 사다리처럼 네. 직접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바깥에는 안에는 네. 똑같이 다. 이게 그냥 손수 제작한 거. 기계로 한 거랑 네. 손으로 한 거랑 그럼요. 느낌 자체가 네. 다르네. 그렇죠.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연이 40년인데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10년 차입니다. 딱. 아, 그래요? 네. 다른 데 이제 계시다가. 네. 한 20년 있다. 근데 어떠세요? 여기 강화도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여기 분들이 다 물어보면은 너무 좋다고. 아우, 말해. 은퇴하고서 여기서 살라고. 살고 싶어요.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사도처럼 네. 12개 교회가 각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아주 연합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그쵸.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쵸. 여기가 광화도가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시작이고. 참 의미가 깊고.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앞으로 그래도 이 교회 비전이 또 있을까요? 아, 있죠. 네. 지금 이제 교동이 새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대교 지어지고. 대교가 네. 지금 네. 딱 10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는 해 이제 개통이 됐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예, 돌아오는 추세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와서 정착하고 요번 구정 명절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이 교회가 꽉 찼어요. 자식들이 이제 교회를 네. 살려야 되겠다. 야. 부모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도시교회도 중요하지만 예. 못판 아닙니까 시골교회가. 농촌교회 살리는 건 젊은이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 젊은이들 많아지기 위해서는 자식들 좀 네. 데리고 와서 예배 생활 잘하게 예. 만들어라 당신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기도 제목. 예, 예, 예. 기도 제목은 뭐, 건강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동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구성원들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정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어떤 그게 있더라고. 북한에 대한 예. 자기 고향에 대한 예. 꿈이 있어서 저희 교회도 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헌금을 뭐라 그러나 저축을 해놨는데 네. 통일이 되거나 네. 북한 문이 열리면 무조건 들어가서 교회를 짓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꿈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고요. 때가 어느 오기를 네, 저도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렇게 귀한 분 오셔가지고. 북녘길이 다시 열리는 그날, 교회가 필요한 땅에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반드시 이뤄가시길 저도 소망하겠습니다.